자, 안녕하세요. 밑바로 럭스팀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과 관련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티셔츠, 여기 이렇게 이쁜 강아지 마크가 그려져 있는 이 티셔츠는 남양주에 있는 한 유기견 보호센터에 후원이 되어지는 그런 티셔츠예요. 이 티셔츠를 구매하시면 이 티셔츠에 관련된 금액 전액이 전부 다 남양주에 있는 우리 유기견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티셔츠고요. 저희 럭스TV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애견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강아지를 기리는 사실은 애견인이거든요. 얘는 우리 7호예요. 7호. 표정 관리 좀 해봐. 7호는 몸이 좀 아픈 아이인데 제일 큰 아이예요. 얘는 장군이에요. 장군이는 남자아이고, 이름만 봐도 장군이죠. 얘는 우리 막내 콩이.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콩이 뽀뽀. 이런 뜻깊은 일에 저희 럭스TV 채널 구독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럭스TV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우리 유기견 보호센터의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감사합니다. 레터링이 딱 이거 브로브스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부심. 안녕하세요. 밑보로 럭스TV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네. 저 혼자. 오늘 사람들이 되게 갑자기 궁금해요. 왜 갑자기 이클래스가 등장을 했지? 이렇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클래스가 이게 그냥 이클래스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차를 소개했다는 게 아니라 이클래스를 이미 소유하였거나 아니면 벤츠를 소유하고 싶은 분들이, 왜 또 저희같이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소한 이런 파츠 같은 것들을 많이 작업을 하고, 저도 제 CLS에 뒤에 뭐 스포일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 EB에서 주문해서 제가 또 장착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도 AMG 바디킷 뭐 이런 것으로 또 따로 장착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돈 되게 많이 들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E클래스 그냥 기본형 모델에 브라보스에서 할 수 있는 튠을 지금 쫙 전부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이거를 빨리 좀 해야겠다. 차량만 소개할 게 아니라 이런 차량 파츠도 좀 소개를 좀 해보자. 내가 궁금한 게 또 너무 많아요. 사실 브라보스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도.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브라보스라는 거 어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브라보스가 뭐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얼렁 잡아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외관으로 되어져 있는 브라보스 파츠를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일단 범퍼가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딱 보자마자 오 하고 봤었던 게 앞범퍼 부분에 보면 지금 범퍼가 브라보스 전용 범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앞에 부분이 보면은 브라보스 네. 앞에를 봤을 때 네. 제일 먼저 느껴지시는 부분이 프론트 네. 스포일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프론트 밑으로 네, 프론트 스포일러가 들어있고 네. 브라보스 시그니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브라보스 애드온 파츠라고 네. 또 모양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난달에도 뭐 컴플리카 거의 네. 세미 컴플리카를 주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일단 이 클래스를 타는데 앞모습이 변화를 되게 크게 그렇죠. 앞모습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맨 처음에 나왔었던 둘둥공 디젤 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지만 AMG 바디킷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그냥 일반 둘둥공 디젤은 앞에가 좀 뭐라고 할까, 좀 순하다고 할까, 순한 양같이 이렇게 그냥 순하게 돼 있어서 약간 AMG 바디킷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없고 네. 근데 저 범퍼를 뭔가로 바꾸려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나 또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 저거 앞에가 항상 볼 때마다 좀 심심하기는 하다 이렇게 했는데, 와 이거로 딱 하니까 앞에가 그냥 거의 뭐 AMG 버금가는 그런 웅장한 모습으로 앞에 바뀌었고, 그리고 실제로 차도 되게 낮아 보이고 네. 무엇보다 가운데 우리 브라보스 B 마크 있잖아요. 네. 보기 싫은 에피소드가 네. 있는 게 네. 원래 지금 렌즈 타입의 네. 어떤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이제 AMG 모델이 들어가면 네. 그 부위가 이제 3D
어떤 스티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저희가 브라부스 E220D 코리안 에디션을 위해서 네. 독일 본사 쪽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G-Wagon에 들어간 그 WB 로고랑 똑같은 게 네.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아, 그럼 지금 집에 앞에 들어가 있는 그 B 마크 네네. 그릴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그 커다란 그, 그 B 네. 마크가 G-Wagon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대로 거기다 이식을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 WB 인서트 로고를 네. G-Wagon 버전만 있는데 네. 저희가 이 클래스에 넣어야 되니까 만들어줘라 라고 해서 주문해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외관을 보니까 뒤에 또 이제 스포일러 그냥 일반적으로 이 클래스에 다는 순정 스포일러 같은 이렇게 얇은 것보다는 훨씬 더 이쁘게 약간 좀 더 공격적으로 나와 있는 스포일러고 네네 리어 스포일러 자체도 네. 한 번 더 중간에 꺾어줬어요. 물론 네. 다음 스포일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도록 그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거 하나로 그냥 차 그냥 급시 달라 보이던데 그리고 제가 제 솔직히 말하면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게 바로 휠. 와 이거 브라보스 휠 난 저는 휠에 그 카본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네네. 오, 어떻게 휠에 이렇게 카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그거 자체로 너무 멋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자들의 또 로망 아니겠어요? 이 카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두들공디 컴플리카를 만들 때 네. 어떤 휠을 넣어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럭스님도 아시다시피 이 클래스 오너들이 나이가 굉장히 어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네. 그래요. 원래 모노블럭이란 그 브라부스 휠 브랜드가 네. 되게 클래식하게 많이 만드는데 네. 저 모노블럭 T라는 제품이 네. 되게 스포티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카본이 디테일로 들어가 있고 네. 림 자체도 되게 스포티하게 뻗어 있어서 네. 외관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진짜 잘 어울려요. 브라부스 킷을 나한테 뭐 할래 그러면 일단 휠은 무조건 일단 저건 넣고 일단 저 휠은 무조건 넣고 생각할 것 같아. 19인치 휠이더라고 보니까 네네, 또 또 이 클래스에 19인치 휠 들어가니까 너무나 또 멋있고 앞에 범퍼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게 지금 외관은 어쨌든 앞에 범퍼 본넷에 있는 B 마크 네. 브라부스 전용 그 마크 그 다음에 휠하고 뒤에 스포일러 이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외관이죠. 외관에 그리고 하나 빠트리면 안 되는 네. 게 브라부스 레터링 이제 브라부스로 만들었다는 그 레터링. 레터링이 뒤에도 있지만 옆에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옆에 있는 거 너무 이뻐요. 저거. 내장 파츠로 들어가 있는 것은 요거 패드 시프트. 패드 시프트. 패드 시프트. 이거 알루미늄으로 된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요 패드 시프트랑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우리 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웰컴 등 아니 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처음에 차를 타실 때 보이는 엔트런스 네. 패널. 아 엔트런스 패널.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브라보스라고 나와 있는 네, 그 엔트런스. 불이 들어오는 맞아요. 그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이거 도어락에 나와 있는 이거. 이 부분 도어락 핀 말씀하시죠? 네 도어락 핀.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지? 이거 무광으로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순정은 그냥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그냥 플라스틱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오너들이 맨 처음에 보면은 요걸 제일 많이 눈에 또 여겨하고 요걸 또 되게 많이 하고 싶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 요 차 만들 때 네. 양보할 수 없는 실내 파츠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브라부스 차를 탄다는 감성이 네. 일단 아까 럭스님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패드 네. 시프트. 그리고 내가 차를 열고 탈 때 보이는 엔트런스 패널 그리고 문을 잠글 때 뭐 자동으로 잠기지만 보이는 도어 락핀까지 그쵸.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다른 파츠보다 저렴하면서도 제일 감성들이 사람들이 제일 감성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애프터 마켓에서 오너들이 벤츠 오너들이 많이 주문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이제 옆에 보면 이제 Powered by라고 써 있는 브라보스라고 써 있는 그 부분 보면 네. 그 부분이 아까 이제 그러니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지금 파워케이지 장착이 돼 있고요. 네. 특히나 저희 디젤 모델에 네. 물론 어떻게 보면 벤츠 종특이기도 한데 그렇죠. 차가 초반 어떤 가속이 굴뜬다는 오명도 있고 그리고 차체가 무겁다거나 변속 충격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게 저희 브라보스 네. 파워킷입니다. 브라보스에서 파워킷이 나온다라는 거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거기다가 엔진이랑 미션을 같이 건드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작업하기도 좀 겁내하세요. 겁내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로 하겠지만 AMG라는 마크가 붙으면 또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튜닝을 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벤츠를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그런 회사인데
AMG 그러면은 어퍼포먼스에서 믿고 그 중에서 튜닝하겠다 했는데 브라보스도 솔직히 그거에 버금가는 튜닝할 수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브라보스라는 거에 대해서 생소하기도 하고 네네. 브라보스에서 파워키 뭐 이렇게 있는 그런 것도 있어를 생각하는데 저도 브라보스 그러면 일단 외장 파츠 그 다음에 배기 여기까지는 이제 브라보스 배기 그러면 워낙에 우렁차고만 하니까 그것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차는 지금 이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 파츠가 지금 220에 들어가 있는 파츠이긴 한데 사실 이건 2300도 뭐 2400도 2200도 전부 다 가능한 거잖아요. 전부 가능합니다. 모두 다 왜냐면 이 클래스에 전용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AMG 모델 전용의 킷은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바디킷 모양도 좀 다르잖아요. 순정 바디킷이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들어간 파츠는 전부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킷 같은 경우에는 그 차종마다 또 파워킷도 또 다르게 되어져 있을 거고 네, 차종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스펙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 220D에 장착된 파워킷은 네. 장착을 하게 되면 순정 대비로 28마력에 28마력? 5에서 6토크 정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200, 한 20마력 정도 되겠네요 이게? 이게 222마력 222마력에 한 46토크 46토크? 아 222마력? 이게 190 몇 마력 정도 됐을 텐데 네네 원래 순정이 220마력 정도 되어지면은 이거 체감상으로 느낌 확 들겠다. 다이나믹을 한번 놓고 스포츠를 놓고 아 초반 반응이 확실히 다르다. 아 느껴지세요? 아 확실히 다르네요 초반 반응이. 아 이거 패드 시프트 이거 느낌 너무 좋다. 딸깍딸깍하면서 이거 감촉이 너무 좋아요. 아 일단은 체감상으로 제가 이 이전 모델을 제가 소유도 했었고 220 디젤 모델을 소유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둘들고 요거 모델 그지 말이야 신형으로 나온 것도 제가 이제 타고 저 영상에서도 옛날에 이제 520D 그거랑 같이 이제 연결을 한 것도 그런 영상도 찍을 때도 하루 종일 타고 다녔는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파워킷이 들어간 게 느낌이 확 오네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브라보스에서 직접 파워킷을 했기 때문에 엔진이나 이런 미션이나 이런 구동 계통에 확실한 어떤 보증? 안정성의 보증?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 워런티를 3년 10만 킬로를 물론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AS나 서비스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애프터 마켓에서 장착을 해도 네. 더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가 그러니까. 아닌가. 이게 브라보스가 그냥 제품이 아니라 독일에서 네. 제조업체한테 부여하는 인증 테스트가 있어요. 네. 이게 TUV 인증이라고 했는데 네. 브라보스 제품은 아까 말씀하신 요 작은 핀 하나도 네. 제품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받고서 그걸 전체 제품에 받았다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 단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쓰는 유저들한테는 어떤 안전성이 보증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네. 네 맞습니다. 다 테스트 안전성까지 받은 거잖아. 네네. 모든 게 전부 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도 쓰는 건데 사실 이걸 쓰는 오너들 저 같은 오너들은 이게 이제 테스트를 받았다가 아니라 브라보스니까 불같다고 치는 거예요. 아, 네네. 앞에 본넷이 저렇게 B라고 딱 써있으면 어디가 우와 저 브라보스야 뒤에 레터링이 딱 우와 브라보스야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부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M마크와 AMG마크와 있는데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위에 브랜드의 어떤 느낌에 이런 것을 좋아하는 또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일반적으로 노말 버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찍어도 이렇게 뭔가 파츠가 이쁘게 들어갔거나 튜닝이 되어진 버전들은 채널에서 잘 다루기 힘드니까 저희 채널은 차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달려왔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 밑버럭이라는 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브라보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저같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튜닝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모르세요. 브라보스라는 이 브랜드 자체는 E클래스 말고도 E도 있고 CLA도, CLS도 있고 S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G바겐도 있고 네네.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C클래스 CLA 아까 보니까 CLA 그 브로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이쁜데 CLA도 있고 A45도 A도 있겠죠? E클래스에 관련된 거 네. 벤츠에서 일단 나오는 모든 차량 구형 요거 이제 바로 전세대에 있는 모델들도 있을 것이고 아,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파츠를 직접 주문해서 장착할 수 있는 이런 회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 시더라고요 보니까 브라보스는 어떤 회사예요? 이미 나오신 거 브라보스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지루한 얘기가 되지 않게 간단하게 네. 설명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브라보스가 77년도에 S클래스를 이제 조금 더 네. 스포티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예요. 근데 원래는 AMG랑 브라보스가 둘 다 벤츠 튜너일 뿐이었어요. 근데 AMG는 어떤 성능의 전반적인 부분을 손대고 싶어 했고 브라부스는 아까 럭스님 말씀하신 대로 폭발적인 배기 그리고 폭발적인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진 회사라 성향이 약간 달랐어요. 그러겠네. 그러다 보니까 AMG는 조금 더 순한 느낌이 있었는데 다임러에서는 AMG를 인수를 하게 된 거고 브라부스는 반대급부로 오히려 오일의 중동머니 중동의 오일머니 네. 쪽에서 이제 부자들은 아우 내 차는 좀 더 슈퍼카 느낌의 차를 벤츠인데 순한 양의 얼굴을 한 슈퍼카 차를 갖고 싶어서 오일머니를 먹으면서 브랜드가 크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AMG는 이제 어떤 벤츠의 하나의 라인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반대로 이게 벤츠에 흡수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유니크한 희소성을 갖게 됐고 더 고급 라인처럼 네. 보이고 AMG 위에 좀 더 더 터프한 브랜드를 원하는 오너들한테 어떤 자극이 된 거죠. 아, 그 실제로 G바겐 같은 경우에 네네네 6x6? 네, 6x6 거기서 나온 그 브라보스에서 나온 게 있잖아요. 6x6 우리나라에도 돌아다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 1호차도 저희 컴플리카를 판매를 저희가 아승에서 했어요? 네, 아승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네, 맞습니다. 와, 그 차를 보면 진짜 AMG로 나오는 거잖아요. G63 AMG 뭐 이렇게 네, 나오는 맞습니다. 거니까 거기에다가 브라보스 바디킷이 만일에 없었다면 저게 저 포스를 가질 수 있을까 했을 정도로 G바겐 위에 6x6에 더 위에 뭔가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그냥 벤츠 솔직히 말해서 요즘 벤츠 너무 많아요. 네. AMG 4345까지 만들면서 AMG 라인 너무 많아지니까 너도 나도 AMG예요. 그냥 AMG야. 그냥 붕 들어가면 AMG, 저기도 AMG, 킬 받은 편에도 AMG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도 AMG 있네. 그래서 그런 AMG들이 너무나 이제 많아져 버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희소성이라든가 아니면 AMG를 몰고 있다라는 그러한 가치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AMG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브랜드가 좀 퇴색된 느낌? 맞습니다. 그걸 지울 수는 없어요. 물론 BMW는 아니 벤츠는 굉장히 많이 돈을 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브라우스는 없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쩌다가 길거리에서 브라보스 딱 보면 야 저 브라보스다 이렇게 보거든요. AMG는 쑥 지나가고 신경도 안 쓰는데 브라보스는 한두 번씩 꼭 쳐다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강남대로고 강남바닥인데 이 강남에서 저희가 친구들하고 슈퍼카 많이 가는 여기도 바로 EDR앱 그 근처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E클래스 뭐 S클래스 같은 세단에 붙어있는 브라보스 킷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눈이 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되게 높이 있는 네. 멀리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브랜드인데 일단 비쌀 거 아니야 이게 브라보스 들어갔으니까 네, 네, 이거 뭐 한 접근하기 되게 힘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거 킷 들어간 거 얼마예요?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의 킷이 들어갔고요. 배기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죠. 디젤은 배기를 네, 해봤죠. 배기랑 디퓨저 콤비네이션 제품이 네. 제일 비싼데 네. 그게 일단 빠지면서 지금 브라보스 시그니처 파츠랑 외장 파츠 네. 전부 그리고 독자 엠블럼 파워킷 전부 달아서 파워킷까지 전부 다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브라보스 킷이 2천만 원 내외예요? 네 맞습니다. 나는 그래도 한 3천 정도까지는 되겠다 생각. 왜냐 브라보스가 싼 브랜드가 절대 아니고 싸지도 않는데 물론 여기 이제 백이나 이런 거 같이 들어가면 그 정도 되겠지만 네네. 이거 파츠가 그래도 2-3천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더 비싸게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 리스 끊을 때 어떻게 끊어? 차 따로 끊고 요건 일시불로 줘야 돼요? 그렇게 끊으면 별 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번거로운 부분들을 저희가 다 풀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튜닝이 된 차에 대한 어떤
감가가 얼마나 되는지 네. 그 가치에 대해서 캐피탈사가 네. 놓기가 힘들었는데 네. 저희 제휴된 할부사에서 네. 이 튜닝 비용까지 리스로에 녹일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전체 통째로 그럼 이게 지금 차트값 7천이라고 하자 네. 그 다음 바디킷 2천 들어갔으면 9천이라고 할게요 네네. 그럼 9천은 그냥 리스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순정 대비로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저희 프로그램 썼을 때 한 11만원, 12만원 정도 더 비싼 금액이라고 하면 되니까 비용 처리 하신다고 하면 좋다 이거 네, 11만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나만의 뭐 포르쉐 만들기 뭐 이런 것처럼 나만의 브라보스 만들기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네이버에서 네. 아승 오토모티브 검색을 하면 아승 오토모티브 그룹까지 검색을 하시면 네. 이제 블로그에 글들이 쫙 올라오는데 네. 저희 대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대표 네. 화면에 바로 나만의 브라보스 만들기라고 컨피그레이터 할 수 있는 지금 저거 요 내용을 내용을 이제 뒤에다가 저희 그 뒤에다 넣을 테니까 아 네네네 여러분들 혹시 벤츠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만의 브라보스 킷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나만의 브라보스 만들기 해서 내 차를 놓고 거기다가 이거 킷 넣어보고 이거 킷 넣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승 오토모티브로 연락을 주시면 주문도 가능하고 여기서 직접 장착까지 해서 패키지 해가지고 딱 고객한테 인도하는 그럼요 왜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걸 왜 아무도 몰랐지 해외에는 브라보스 킷을 단 이런 벤츠들이 고속력 차량들이 네. 외국에는 진짜 많아요. 영상을 보면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영국 채널들, 외국 채널 제일 많이 봐요. 아예 그런 영국 채널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저 같은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미흡하기도 하고 저희 채널 자체도 작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튜브들 처음에 차가 런칭하면 유튜브들을 먼저 초청을 해요 그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차의 판매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 뭐 미스터 JWW나 뭐 신스루드 글래스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SOL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비어커 버진이라든가 막 이런 친구들을 보면 롤스로이스나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나 벤틀리나 이렇게 맨 처음에 차가 나오면 그들을 먼저 초청해서 먼저 시승을 해주고 먼저 그들이 시승을 하면서 영상을 먼저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올려주고 또 그 사람들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영상도 뭐 럭스티비 영상미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영국 영상에 외국 영상을 되게 많이 봐요 그들 영상에는 정말 영상미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의외로 반대급부로 그런 차량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설명은 많이 없어요 느낌만 많이 전달해주는 사실 뭐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유튜버를 하는 저희 같은 개인들이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차 설명해 주는 사람 아니거든요 차 설명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브라보스에서 아예 이 사람들을 초청해요 이들을 다 초청을 해서 물론 당연히 돈을 주고선 정당한 비용의 대가에 대해서 홍보 비용을 다 지불하고 초청을 해서 비행기표 끊어주고 호텔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줄 수 있게 모든 조식부터 시작해서 음식 다 제공해 주면서 파티를 열어주는 거야 브라보스 바디킷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파워킷이 되어져 있는 차종을 쫙 펼쳐놓는 다음에 니네 마음대로 타 서킷에서 마음대로 타면 그 사람들 신나서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찍고 자연스럽게 찍고 자기네들의 이제 채널에 영상으로 올리고 너무너무 좋았다 그걸 보고 브라보스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럭스님처럼 네. 그런 분들이 차를 또 경험하고 이렇게 가감없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생기게 하고 네. 조금 더 이렇게 접근도를 높여주니까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해야죠 저는 진짜 오늘 이게 유익한 시간인 게 브랜드에 관련된 그러니까 브라보스나 이런 전반적인 튜너 회사인데 고급스러운 튜너 회사들 그런 파츠에 관련된 회사들이 이렇게 AS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참여해서 아예 처음부터 한다라는데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럭스 채널을 시청하는 구독자분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선 지금 여기 BM, 벤츠, 아우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입 차량 타는 그런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특히 젊은 구독자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그런 분들이 A시리즈, CLA시리즈 뭐 이런 데다가 나도 브라보스 하고 싶다 하셔도 돼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희 밑에다 홈페이지 주소 다 이렇게 써놓을 거니까 전화하셔서 한번 여쭤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여기 그 우리 맥나렌 서울인가요? 그 네 맞습니다 거기 에스턴 마틴 맥나렌 거기 서울에 강남 서초에 바로 옆에 매장이 있어요 와서 직접 견주 보셔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와보시면 타보실 수도 있습니다. 타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 차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시승 한번 해보고 싶다면 뭐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차량들도 많이 또 소개해 드릴 것이고, 아 이거 진짜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매니저님 거기 많이 계시죠? 아 그럼요. 항상 럭스TV 있습니다. 보고 왔다 이렇게 한다면 좀 커피 한 잔이라도 서비스로. 아이스를 제가 아이스로 네, 꼭 커피, 아이스로 아이스로 준비해 두면 할 테니까 많이 와서 물어보시고 견적도 요청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만의 브라보스 만들기 뭐랑 하기 위해서 아승 홈페이지 그 네이버 블로그죠? 블로그였더라고 보니까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은 좀 해보시고, 차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줘서 저도 굉장히 오늘 기쁩니다.